How are you? 휴즈입니다. 찰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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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방 상영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. 거의 뭐 전세계적으로 핫한 게임 어몽어스. 어몽어스 관련된 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오랜만에 해외 커뮤니티 어몽어스 레디 쪽으로 가가지고 꿀잼 짤방들 한번 살펴봅시다. 임포스터 실제 모습. 뭐야? 오 징그러워. 오 와! 오! 야 이거 완전 그거네. 기생수네 기생수. 오 마이 갓. 와 현실 세계에서 임포스터를 만난다. 아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? 어! 시끄러워. 자 다음 짤방 어몽어스 아티스트. 와 이거 벽에다가 그래피티라고 그러죠? 약간 낙서하듯이 그리는 요런 스타일을 그래피티라고 부르는데 벽에 어몽어스 캐릭터를 그대로 박아놨네. 이건 또 뭐야? 시체까지 완벽한 그림인데? 거의 똑같죠? 아 이건 뭐 어디 벽지 같은 데다 해놔도 이쁘겠다. 아 팬이 만든 킬 애니메이션이지만 임포스터는 무능합니다. 어? 아 임포스터 킬 실패 모음집인가요? 똑똑똑똑 계산을 해보자. 자 여기쯤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죠. 다음 왔다. 짜부대고 아 망치가 빠졌어. 걸렸어. 자 다음 수류탄 투척. 너만 사라지고 걸려서 자빠지고. 자 다음은 뭐 지뢰 버튼인가. 아 미라 HQ 벤트 사용법. 어? 잠깐만. 어? 이거 걸렸는데? 임포스터 벤트 탄 거 걸렸죠? 아 이 친구 이제 경크 떠서 죽겠네. 잠깐만 위치를 확인하고. 뭐야 벤트 타고 가서? 와 이거 보라색 동선 예측하고 위쪽으로 가서 바로 킬. 이거는 맵을 진짜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네. 베이비 어몽어스. 이거 뭐 유치원 특집인가요? 여기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있다. 바로 보내버렸네. 자 다음 제 여동생이 오늘 만들어준 생일 카드예요. 와 커였다. 어? 임포스터까지 움직여? Happy birthday. 이거는 진짜 감동이다. 이거 일일이 손으로 만든겨? 금손축 인정합니다. 자 다음은 아주 개고퀄 어몽어스 트레일러. Hello YouTube. You thought. Hello YouTube. You thought. 오 분위기 뭔데?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. 어몽서스.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?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? 여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. 망한 것 같거든요. 할로윈 특집으로다가 뭔가 만든 것 같아요. 불 꺼지고 거기에는 많은 임포스터들이 있었다. 아이 여기도 좀 많이 있었네. 오, 뭐죠? 어몽 어스. 이거 뭐야? 겁나 불쾌한 의식 같은 걸 치르고 있는데? 재물을 바쳤나요?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오 귀신되어 떠도는 어몽 어스 구원들. 야, 온갖 그 공포 요소들 다 등장하네. 저건 뭐야 링이요? 토시요? 구원이다! 설마 합한 꽝인가요? 와! 팬메이드 영상인데 거의 뭐 아예 다른 게임을 막 창조했어. 자 다음은 만약에 베이비 크루언들에게 모자가 생긴다면?
아빠는 바보지만 아기는 천재라서 바로 대학교 졸업해버린 그런 컨셉인 것 같고, 아빠 달걀, 그리고 아기 달걀 껍질, 제이슨 모자, 새싹 두 마리, 빵 모자. 고인이 친구야? 아,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. 아빠와 아들 같은 컨셉이라. 아, 며칠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.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. 어? 뭐야? 거기야? 어? 유체 이탈한 어몽어스? 뭔데? 벽 뚫기 버그인가? 아닌가? 뭐죠? 삑. 신기하다. 오늘 제 친구들과 저는 공방을 공포 게임으로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.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 너네? 뭐 시체 소환 소리요? 야, 이거 누가 임포스터인지도 모르겠다. 아, 이렇게 몇 명이서 짜놓고 이렇게 막 괴롭히는 느낌인 거구나. 아니, 이거 밤에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요렇게 당하면은 지리 걷는데? 자, 이번 짤방은 어몽어스 도트판. 한 애니메이터 분이 만드신 영상 같아요. 파크 섀도우님이 올리신 겁니다. 아, 이건 레드일 수가 없어요. 아, 계속 저랑 있었거든요. 이 보스가 맞네요. 아, 이제 좀 낫네. 자, 그래서 말이죠. 임포스터가 아니길 바랬지만 블루는 코드로 가버렸습니다. 자, 다음 짤방. 모든 무기를 흡수한 임포스터. 아니, 실제로 이런 임포스터면은 여러분들 볼로 가겠는데요. 연말 때려버리면 바로 그냥 싹쓸이 각이잖아. 다음은 또 빅토르 레드님이 만드신 건데, 투표 따윈 없다. 그냥 싹 다 잡아먹는다. 그래, 임포스터가 만약에 요 정도 수준이면 거의 보스거든요. 이미 어몽어스의 세계를 벗어났어요. 요거는 사냥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크루원들에게도 무기가 뭐 바주카, 뭐 유탄 발사기, 뭐 M4, 뭐 각종 무기들이 예 주어져 있죠. 근데 이 정도 포스면은 총도 안 먹힐 것 같은데요. 약간 이벤트 모드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거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. 거의 뭐 진화한 형태 임포스터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와, 이건 또 뭐야? 초대형 임포스터. 이미 임포스터가 우주 차원까지 진화를 해버렸어요. 네, 이렇게 되면은 그 우주선 자체가 잡아먹히겠는데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짤방 사용한 어몽어스 편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짤방들로 한번 준비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휴바.